엄마. 응? 저녁은 내가 스테이크 간단하게 네? 맛있게 좋아. 스테이크 만들라고? 스테이크 말고 엄마 스테이크 이거까지 엄마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있는 태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뭐 스테이크 이걸 피자 뭐 이런 걸 언제 드셔봤겠어. 그래서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뭐 새로운 음식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서 아 그냥 이번에 해드려봐야지 했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 수학과 요리 진짜 맛있어. 아니 정말 다른 집 냉장고까지 털어서 음식 해주는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안 해줬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아직 네, 한 번도 안 해드려요. 진짜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대더니 청양을 시골을 내려가면 그냥 엄마가 해준 거 빨로 한 끼 먹고 도망나오고 이랬으니까 어? 부모님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게? 그치 오셨는데 그때는 우리는 셰프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치, 셰프님들이... 셰프들이 다 해줬지 내가 해준 적이 그치. 없는 거지. 아이고 고기 좋다. 고기 진짜 좋은 걸로 가져가셨네요. 엄마 스테이크 두 덩이 할까요? 세 덩어리 할까요? 이거 양 봐봐. 해서 먹고 남으면 또 뒀다 먹지. 뒀다가 못 먹어. 뒀다가 못 먹어? 두 개만 해요. 두 개만? 응. 두 개만 할게요. 이거는 뭐 무슨 순이지 이게? 아스파라거스. 봐. 아스파라거스. 아,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이게 브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저는 한국에서 나와. 근데 이게 외국 이름 들으신 분이 이걸 브라질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디 갔어? 외국까지 가서 남들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인데 가스를 켜줘 버리는 거야. 나도 그랬어. 우리 집인데. 엄마 이거 어떻게 켜? 응? 그거 안 켰구나. 굽는 거야? 어머님이 신기하시죠? 저거를 저기다 저렇게 굽는 게. 왜 저러나 하죠, 어머님은 지금. 프라이팬 놔두고 왜 저러냐. 왜 태우나 했지. 이거 생일에도 먹는데 그렇게 안 익혀도 될 거 아니야? 익으면 더 맛있어요. 너는 뭐 너들아까지 해요? 다 태워야 돼. 신기한데 재밌으신가 봐요. 대장간인데, 대장간. 그러니까. 그래도 더 익혀야 나? 조금만 다 됐어. 또 물이다 담궈? 응. 물이다 담궈서 어떻게 하는 게? 껍데기를 까야 돼. 보통 일이 아닌 이것도. 아 오빠 챙겨온. 응. 소리부터 배고파.
다 익었어? 야, 이거 맛있겠다. 진짜 저거 만들려고 애썼거든요? 저 미디움에서 살짝 내요.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어. 미디움인데? 덜 익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봐도 덜 익었는데 넌 왜 그러는 것이냐, 아들아. 이렇게 익히려고 지금 한 건데. 그래야 속에 육즙이 이렇게 있잖아. 조금 더 익혀줘. 완전 미디움으로 한 건데. 조금 덜 익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흐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조금 더 익혀야지 않나 봐. 거기 육즙 쫙 나오고 막 얼마나 맛있는 스테이크인데 그걸 덜 익었다. 아 이러면 스테이크의 의미가 조금 그러니까 적대죠. 질겨지잖아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 현찬이니까 이쁘지. 색깔. 저 완전 익은 거요? 어 익은 거야. 여전히 어머님은 아니요. 아,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얇게 쓴 거예요. 네. 쓸어가지고. 뭐런다 그렇게 냄새를 많이 피냐? 응? 어? 아 비주얼도 이쁘다. 김치 요거 먹어야지. 어, 김치. 그렇지, 어머니. 스테이크는 김치죠, 어머니. 스테이크 먹다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김치. 난 저게 맞다고 봐. 맞아. 그만 놔둘 때. 야, 이건 진짜. 맛있겠지. 이런 요리를 먹어.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요리를 이게 먹게 됐네. 아이고야. 아들이 요리해서 먹을 줄은 진짜 생각 괜히 생각도 못했어. 제발. 맛있을 거예요. 웬만한 시골 레스토랑보다 맛있을 거야. 응? 웬만한 시골 레스토랑보다 맛있을 거야. 먹을만이야? 어, 그 친절하던 아버님이. 어떡해. 아유, 거의 원 세 점도 못 먹었네. 안 씹어져. 저기 스테이크는 많이 익힐수록 질겨지는 게 좀 있으니까. 엄마 가위 갖고 왔어. 얘 이름이 뭐야? 석천이가 만들었으니까 홈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덮밥이야. 스테이크 덮밥. 응. 스테이크 덮밥. 덮밥. 이름 저죠. 어머니, 우리는 돈 많이 내고 먹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스테이크를 평생 잘 안 드시지? 누가 잘 안 먹지? 거의 잘 안 먹지. 언제 먹으러 왔어? 틀리라, 아무래도. 틀리라. 씻기가 힘들지. 고기를 그래서 잘 안 먹잖아. 나 고기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아이고, 마음 아프잖아. 아들 입장에서. 이가 힘이 없어서. 답답하고 질긴 거는 잘 씹어지지 않자. 맛은? 네? 맛은 있어? 맛은 알아. 맛이 있냐니까? 맛있어. 맛있어? 그럼. 진짜로? 맛있게 먹는 거지. 이게 귀한 음식이지.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먹어보면. 안 먹어봐서.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때 훨씬 부드러운 걸 해드릴 겁니다. 자. 나는 고기를 자른다고 잘랐는데 엄만 그거를 4등분으로 한 거는 내가 아직도 엄마에 대해서 4분의 1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예전 같으면 고기 한 덩어리 다 드시던 양반들이 이젠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 맞아. 우린 부모님을 잘 몰라. 좀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든. 뭐 다른 자식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당해보니까 그러네. 당해보니까 좀 그래. 근데도 계속 드시는 거야. 그만 먹어. 배부르다면 왜 계속 드셔? 이거 남은 뭐 어떻게 이거? 아니 남겨 남겨. 응? 엄마 이거 다 먹어야 야. 아, 아니야. 엄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끝. 아 이거는 먹어야지. 나 요건 버려 버리. 많이 먹었어. 근데 내가 못 버리잖아 맨날. 스테이크. 아들이 처음 해준 거라 기억하시. 다시 한번. 스테이크라나 뭐 스테이크라나 뭐라고 돼? 너무 애쓰고 그거를 하는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가면은 좋은데 부모들을 대접하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아이고 그거 한 끼 그거 처음 하는 건데 뭘 또 그렇게 안타까우시. 그래 아들 이렇게 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은 거요. 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니까. 왜 밥 잘 먹고 다 외우는데. 부모님 좋아하셨어요. 아유. 제일 눈물 많은 두 오빠들. 아유, 나의 남자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아들이 해주는 그 모습이 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쓴다. 근데 그거 한번 해주는데 부모님 해주는 거 저희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얻어먹는데. 네. 좋은 고기를 얇게 적당한 온도에서 얇게 썰어서 드려야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치. 그거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못 씹으시는 거를 몰랐다는 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 나중에...